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 재보니까 93.8kg 있더라고. 먹어줘야겠어. 요즘 너무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고기 사왔습니다. 키워 소불고기. 키보드 워리어들이 먹는 소불고기입니다. 맛있는 소불고기. 다 구워 먹어야지. 다 구워 놓고 두 번에 걸쳐서 먹는 거예요. 양념 묻은 거는 이렇게 그냥 구우면 타니까 물좀 넣어주세요. 물 넣어가지고 일단은 좀 끓이면서 익히고 물 줄어들면 이제 바짝 익혀주면 맛있게 됩니다. 당면 넣자고. 아 근데 여기다가 하려면 물을 더 많이 부어서 부글부글 끓여야 되고. 아 근데 당면 너무 맛있겠는데? 당면 넣을까? 아니야, 밥 먹을 거야. 아 그래, 양파. 아 미리 말하지, 양파 넣어야 되는데. 양배추도 넣고. 아유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미리 말하지. 그리고 청양고추도 넣고 마늘도 좀더 집어넣고 해서 풍성한 소불고기 만들어 먹어야겠다. 얼추도 넣고?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 얼추 좀 집어넣으면 적당히 중화돼서 맛있을 것 같은데? 얼추 불고기? 477g. 아, 반 쪽에서 넣으면 적당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넣어보자. 여기 넣으면 중화 많이 될것 같은데? 이거를 한 방에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도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 놓고 한세 끼에 걸쳐서 먹으면 될것 같아. 오, 냄새 좋아. 야, 이게 풀 얼죽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거 얼죽이 양을 조금만 먹으면 또 괜찮아요. 다 먹지 않으면 나쁘지 않아. 맨날 이거 한팩다 먹으니까 뒤지는 거지. 고기 너무 익힌다. 갈비탕 너무 익혔다고 지금. 갈비탕 미디움 레어로 안 줬다고. 갈비탕 돌려보낼 사람들 많네, 여기. 갈비탕이 고기가 너무 많이 익었잖아요. 막 수육 나왔는데, 아, 수육이 다 익었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아, 그러니까 냄새도 별로 자극적이잖아. 딱 먹을 만한 냄새야. 좋았어. 들매가 아니고 전에 붉은 파티하고 남은 매운맛이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들매운맛 되는 거지. 키워 불고기하고 섞었으니까. 거기다가 풍부한 이 양배추와 양파 넣음으로써 아주 안정적인 맛의 얼추 불고기가 되겠죠. 아, 안 되겠다. 이거는 넣을 수밖에 없다. 당면 안 불리고 넣어도 돼요. 안 불리는 대신에 이제 좀 오래 해야겠죠. 불린 게 이제 금방 익고 좋긴 한데, 안 불리고 하면 한 10분 정도 하면 맛있게 됩니다. 불리고 넣으면 한 2, 3분만 해도 맛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불리면 좀더 오래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끓으면서 불어내니까. 그리고 이제 불려서 넣는 또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면이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간 맞추고 하는데 약간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려서 넣으면 이제 그간 맞추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방해를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물을 먹으면 어쨌든 간에 국물이 졸아들고, 졸아들면 그 완성된 요리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려서 넣는 그런 부분이 클 거예요. 중화되는 거 맞아. 용암이 끓고 있는데. 모르겠어, 지금 솔직히 지금 좀. 아, 그러니까 밥만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거 여기 양배추 넣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지금 넣자. 풍부하게 양배추가 들어간 얼죽 양배추 불고기. 맛있겠죠? 자, 1회분 양을 300g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얼죽 소불고기. 어릴 적에 엄마가 만들어주는 저게 있거든요, 사실. 양배추가 그냥 그 국물만 지금 이 우려서 장면 먹으면 너무 굉장히 무겁다는데 역한 대체 맛이지만, 착각인가요? 그 떡볶이 같은 거할때 끓여서 같이 넣을 때그 감칠맛을 엄청나게 배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굉장히 역해요, 비려요. 근데 이제 다른 매운 음식하고, 특히 난 매운 음식하고 들어갔을 때그 감칠맛이 장난 아니야. 약간 달달하면서 입에 착착 감기는 그 감칠맛. 양배추, 국물 요리에 양배추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붉은 파티 때좀 약간 엄살 부리면서 이 양배추 진액, 요거를 유도했었는데 안 낚이더라고, 쉐끼들. 솔선과 함께하는 맛있는 양배추 여기 대추가 좀 먹방. 들어있긴 하지만 뭐 어차피 뭐잘 먹겠습니다. 괜찮아, 먹을만해. 맵지만 먹을만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괜찮지.
맛있는 매운맛 이건. 감사합니다. 근데 난 그 저런 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뭐 브라보콘이라든지 저런 거 먹을 때 항상 좀 그런 게 뭐냐면 맨 위에 제일 맛있는 부분 다 모여 있고 맨 위에 있는 맛있는 부분 다 먹고 나면 뭔가 이 밑에 부분은 먹는 게 아니고 처리한다는 느낌이야. 뭔가 이게 좀 층층이 있던가 아니면 좀 약간 세로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던가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먹고 나면 뭔가 그 찌익 녹은 약간 바닐라맛밖에 안 나고 물렁물렁한 콘과 함께 뭐 슈퍼콘은 저기 바삭바삭할지 모르겠지만 그 물렁물렁한 것과 함께 그냥 쭈압쭈압 하면서 결혼 같은 거라고? 해봤어 결혼? 결혼 해봤나 보네. 결혼이면 그럼 마지막에 남은 그 초콜릿 부분 뭔데? 위자료라고?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와 얼추를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데마시안.com